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잘 썼다 토너 3탄. 왠지 시리즈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 자주 사용했던 그리고 아주 잘 썼던 토너들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잘 썼다 토너,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토너, 네이처 리퍼블릭 히알론 액티브 10 토너,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 바닐라코 디어 하이드레이션 토너, 셀리맥스 노니 밸런싱 토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잘 썼다 토너들은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진정이나 수분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들이더라고요. 제가 토너를 골라서 사용할 때 무언가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마스크 때문인진 몰라도 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뭐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서 진정이랑 수분 공급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토너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처음으로 소개할 토너는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토너고요. 이 제품은 60ml, 150ml, 250ml의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오늘 150ml 사이즈를 가지고 왔어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토너는 고농축 병풀 성분으로 민감 피부를 빠르고 촉촉하게 진정해주는 일명 구원 토너라고 하는데요. 센텔라 RX 성분이 탁월한 피부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시카본드 성분으로 촘촘하게 케어해주며 자르트 바이옴 기술로 피부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주는 더욱 촉촉한 수분 잠금 토너라고 합니다. 다른 토너들에 비해 독특한 입구를 가지고 있고요. 리퀴드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하는 게 좋아 보여요. 저는 주로 세안 직후 화장솜에 덜어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해줬고요. 사용해보면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화장솜에 적셔서 토너팩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쿨링감이 느껴지는 토너였는지 열감이 빠르게 낮춰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토너는 네이버 뷰스타 무료 체험으로 만나서 꽤나 열심히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아직 더위가 남아있을 즈음에 받았던 제품이라 그런지 밖에서 자연광 촬영을 하고 들어오면 피부가 상당히 달궈지거든요. 그럴 때딱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일단 진정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진정 효과를 바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처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보습감이었고요. 속 건조를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 효과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써봐야 아, 이제 내 피부가 진정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토너팩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습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으려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그런 토너고요.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사용하면 딱 기초 보습 잡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았어요.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 히알론 액티브 10 토너. 이 제품 역시도 네이버 뷰스타 무료 체험으로 처음 만나보게 되었고요. 한참 건조감으로 고생을 할때딱 시기 적절하게 만나서 한통다 비우고 이렇게 반통또 비우고 있는데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한통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토너를 엄청나게 애용하게 되었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히알론 액티브 10 토너는 기획 세트로 출시되어서 화장솜과 함께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30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마음껏 사용해도 부담 없는 제품이었어요. 수분 보습력과 수분 지속력까지 챙겨주는 네이처 리퍼블릭만의 독자 성분인 블루론산이 함유되어 있고요. 10중 히알루론산으로 피부 안팎으로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토너라고 합니다.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촉촉한 제형으로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해도 좋고 손에 덜어서 직접 발라줘도 좋은 토너예요. 평소 닦아내는 토너로 자주 사용해줬고 함께 들어있는 화장솜은 저랑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화장솜을 주로 사용했어요. 토너팩으로 활용할 땐 토너팩 전용 화장솜으로 활용해줬고요. 각질이 들뜨거나 건조감이 많이 느껴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시카페어 토너보다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토너로 닥터로 사용한 뒤에 가벼운 수분 에센스만 발라줘도 여름철 스킨케어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토너팩으로 사용할 때는 왠지 떼어낸 뒤에 약간 미끈거리고 이런 느낌이 남아있어서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곤 했습니다. 사용하고 나면 피부에 수분이 잘 채워진 느낌으로 속당김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파운데이션 리뷰를 하고 나서 잦은 클렌징으로 건조해진 피부를 다독일 때 정말 잘 썼던 토너예요. 다음은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 요 토너는 얼마 전에 나온 따끈한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잘 썼다 토너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선물 받아서 바로 사용해보고 오, 이것도 넣어야겠다 싶어서 바로 집어넣게 된 토너입니다. 400ml의 정말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는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딜 추출물과 피부의 깊은 보습을 선사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세라테놀이 만나서 세안 후 피부의 진정과 보습, 장벽 케어를 해주는 3중 케어 토너라고 하는데요. 일명 안심 에센스 토너로 불리는 제품으로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에 단 한 번의 사용으로 깊은 보습감과 진정을 전해주는 에센스 타입의 수분 진정 토너라고 합니다. 산뜻하고 촉촉한 느낌의 워터리한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는 촉촉함을 자랑하는 토너였습니다.
이 토너 역시 닦아내는 토너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토너팩으로 사용해보니까 답답한 느낌 없이 수분을 전달해주는 게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깔끔한 마무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토너입니다. 이 앞쪽에 스티커를 보면 단 1회 사용만으로도 466.68% 보습 개선이 된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진짜 사용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닦아낼 때 느껴지는 그 보습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넣게 됐죠. 저녁에 사용할 때는 이 토너랑 같이 앰플을 사용해줬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왠지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쓴 지. 아직까지는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워지면은 같이 보내주신 이 크림도 사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 피부에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너로 얼굴을 한번 닦아주고 손에 덜어서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앰플을 발라주고 잠에 드는 편입니다. 비록 선물 받아서 리뷰 의무는 없었지만 진짜 며칠밖에 안 써봤지만 정말 괜찮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라인. 다음은 바닐라코의 디어 하이드레이션 토너. 이 제품은 리뷰용으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사용해보게 됐는데요.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다 토너 리스트에 쏙 넣게 되었습니다. 바닐라코 디어 하이드레이션 토너는 메이크업 전 예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수분 토너로 세안 후에도 남아있는 노폐물은 말끔히 제거해주면서 촉촉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토너라고 하는데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연꽃 발효수와 대나무 추출물 등이 들어있어서 피부 정화와 진정,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토너라고 합니다. 물을 닮은 워터리한 제형으로 화장솜에 덜어 쓰기 좋고요. 피부를 닦아내보면 쿨링감이 느껴지는 토너로 산뜻하고 촉촉한 마무리를 가진 제품입니다. 이 토너는 닥토로 사용할 때 가장 좋아서 매일 닥토로 사용해줬는데요. 피부결에 따라서 닦아내고 나면 마치 세안을 하고 온 것 같은 개운함이 인상적인 토너였어요. 토너팩으로도 활용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보습감이 많이 부족한 토너여서 열감을 떨구기엔 좋지만 보습 용도로 사용하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 토너였습니다. 세안 직후 미처 세정되지 못한 노폐물들을 닦아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였던 토너고요. 정말 이 토너만큼 개운한 토너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운하게 쓸 수 있는 토너였습니다. 특히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정말 잘 썼고요. 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토너팩으로 활용해주면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수분감은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산뜻하게 그리고 좀 개운하게 토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토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리맥스의 노니 밸런싱 토너. 이 제품은 같은 라인의 노니 앰플 때문에 알게 된 제품이고요. 얼마 전이랄까요? 비교적 최근에 홀리님 피드를 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써보고 진짜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썼다 토너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셀리맥스 노니 밸런싱 토너는 노니 추출물이 80.1%나 함유된 노니 추출물 고함량 제품으로 피부의 수분과 함께 영양까지 채워주는 토너라고 하는데요. 수분 장벽을 케어해주는 아미노산 컴플렉스가 5%, 흡수력이 좋은 보습 성분인 하이드로벤스까지 처방하여서 신속한 수분 밸런스 케어에 도움을 주는 토너라고 합니다. 물같이 흐르는 리퀴드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 초록빛의 토너로 색감이 독특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초록빛은 인공색소가 아닌 천연의 색이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닦아내는 토너로도 자주 사용했지만 토너팩으로 활용했을 때 좀 더 좋은 것 같았는데요. 화장솜에 토너를 적신 뒤에 노니 앰플을 젖은 화장솜에 한두 방울 떨궈서 붙여주면 효과가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용하고 나면 충분한 보습감이 들면서 왠지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라 메이크업 제품들의 발색을 많이 하고 지운 날 진정 케어용으로 자주 사용해줬습니다. 셀리맥스의 노니 라인은 토너보다는 앰플 쪽이 조금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괜히 더 관심이 가고 써보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상 써보니까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그 색조 메이크업 발색을 많이 하고 지웠을 때 많이 좀 아프잖아요, 피부가. 그럴 때 사용하면 조금 더 진가를 알 수 있었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피부가 좀 예민한 날에는 이 같은 라인의 마스크팩을 썼었는데요. 마스크팩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최근 엄청 잘 썼던 토너 몇 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첫인상부터 사용감까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토너들이어서 딱히 나쁜 말 없이 좋은 말들만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너들은 모두 진정과 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난 좀 개운하고 산뜻한 토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바닐라코의 디어 하이드레이션 토너 추천드리고요. 나는 진정과 수분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토너와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진정도 좋지만 보습이 정말 필요하다, 나는 보습이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처리퍼블릭의 히알론 액티브 10 토너랑 셀리맥스의 노니 밸런싱 토너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